자, 문정왕후가 많은 불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암사에 대한 중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암사 중건과 관련해서 불화들도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정왕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명종이 몸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명종의 아들이 또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후사를 좀 잘 낳기를 기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암사 와 관련해서 이제 불화를 만드는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에 그다음에 미륵, 아미타 이렇게 해서 금으로다가 50점씩 그리고 그다음에 색을 칠해 가지고 50점씩 그래서 석가모니, 약사, 그다음에 아미타, 미륵. 요게 이제 100점씩 그리게 되는 거예요. 100점씩 400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이 금선으로 된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삼존도인데 약사 삼존도 그러니까 약사열애가 가운데 중앙에 모셔져 있고 양쪽에 이제 일광보살하고 월광보살이 있는데 이게 조선 초기 아직까지는 이게 고려의 회화 문화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이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보살들은 훨씬 저 발 쪽에 무릎 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내려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게티가 있어. 일광보살한테는 태양이니까 거기에 까마귀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토끼를 넣고 토끼 들어갈 자리에 까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400점을 그리다 보니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제 방향착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거울 효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 보는 사람하고 이쪽하고는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좌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좌우가 되는 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원들도 그리다가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아주 재밌는 그리고 주변으로 별자리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약사열애랑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12야차대장이라고 나와요. 야차가 어떻게 보면 인도의 토속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도깨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 귀화를 해가지고 야차, 나찰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인도의 원래 토속신이었다가 불교에 귀화해서 호법신이 되는데 약사열에게는 야차 12대장이 있어요. 12대장. 그래서 보통 삼존도가 아니고 약사 불회도에서는 이 야차 12대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조선시대 불화들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사 불회도에는 사천왕이나 제석천, 범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왜? 얘네도 신장이니까. 굳이 뭐 또 다른 신장들을 모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야차 12대장이 재밌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야차 12대장이 우리가 말하는 12지예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띠 얘기하는 경주에 가면 왕릉 호석에 왕릉을 주변에 이렇게 돌을 돌렸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12지를 이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탑 기단부에 불교 탑 기단부에 12지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약사열의 경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지 이름이 뭐냐면 그냥 놀. 그리고 여기 지물들도 다 있어요. 각각 들고 있는 것도 이제 뭐 검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화살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주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법나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12지의 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랑은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12지라고 하는 게 원래 황도 12궁하고 관련된 이런 별자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의 12지랑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은나라 때 12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아주 고대 상고시대 때 얘기해요. 주나라 이전에 공자가 주나라 춘추시대 때 사람이니까 주나라 말 동주시대 때 사람이니까 그보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근데 그때는 유목문화, 동아시아도 유목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에 유목문화는 다 별을 봅니다. 그러니까 별 숭배가 나오면 그건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구 쪽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안 그러면 유럽도 상당 부분 유목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별점을 보잖아요. 별점을. 그리고 그게 12개죠. 그래서 12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존재하죠. 동남아시아에도 12지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다 존재해요. 그래서 황도 12궁하고 관련되는 게 이 12지라더라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불교 타고 다시 들어옵니다. 뭐 은나라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서 카드라 정도 수준이니까. 황화가 은나라잖아요. 은어의 발굴이 황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라서 정확하게 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불교를 타고 다시 이 인도의 유목 문화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 야차대장이 12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뱀, 용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전통 도안이나 이런 디자인 중에 사람 같이 해가지고 얼굴만 뱀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야차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야차대장도 실제로는 그런 동물 모습이 아니고 여기 이제 도상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사람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에서 짐승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도 존재했다더라. 그리고 걔네들은 호법신이기 때문에 불교를 보호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탑 주변에 기단부에다가 놔서 부처님 사리를 잘 지키고 있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왕릉이 왕릉에서도 이렇게 호위할 수 있도록 왕릉에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주변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방식들이니까 탑에서 많은 부분이 왕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 원성왕릉으로 추정하는 괴릉 같은 데서도 사자가 네 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왕릉 앞쪽에 무인석 무인석처럼 사자가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것도 탑 주변에 사자가 네 마리를 놓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12지도 왕릉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불교 시절이었었으니까 불교적으로 부처님을 보호하고 이렇게 호위하는 것들이 왕도 보위하고 호위해줬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